수훈 지종 근신기며 훈습을 받는 거죠. 훈습 받아서 종자 근신 기계를 지니며 근신을 합쳐서 보아도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아도 되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은 근신을 합쳐버려도 돼요. 근신. 제8식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요. 식자요. 제8식은 종자와 근신과 기계를 다 함장하고 있어. 함장식이라고 한다고 말했죠, 어제. 네. 알게 정자로 쓰려니까 좀 시간이 더디어. 초서로 써야 빨리빨리 하는데. 함장. 장식이라고 하죠. 간풀장자요. 그런데 제8식은 종자. 종자설, 훈습설을 굉장히 유식, 그 성유식, 유식학파에서는 중요시 하죠. 과거에 익히고 또는 보고 또는 여러 가지 그렇게 했던 것이 종자가 된 거죠. 즉 말하면 그년에 콩씨앗 그 종자가 심으면 다시 또 콩이 나는 것처럼 그 종자와 같이 과거에 그 씨앗이 이제 종자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고 내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육근이 근이고 또 일신 한 몸 그러니까 육근 또는 하나의 몸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이게 바로 근신이죠. 여기는 주관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란 말은 세계를 기계라고 합니다. 원래 것이죠. 기계란 말은 주역에 나온 말이요. 향이상을 위기토요. 향이하를 위기기라. 주력의 공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기와 도가 달라. 향이상적인 요즘에 철학에서 향이상적이라는 그 말이 지금 말한 주역에 나온 공자의 말에서 따온 말이래요. 형이 상을 도라고 말하고 형이 하를 기라고 말한다. 형이란 말은 형성이 형성이라는 그런 것을 형자 하나로 말한 거죠. 형 형성성. 어떤 물질이나 물체나 뭐 인간이나 만들어지는 것이 형성 아니요? 형성이 되어가지고 형성이라도 상급으로 올라가면 상승한 승화적 거 또는 상급이 아닌 하급을 아래로 떨어진 거. 예를 들면 하늘은 형이 상이라면 땅은 밑에 형이 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건으로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건 모든 동물이건 형이 상적인 형이 상은
상자가 무형을 의미한 거라. 형이 되었지만은 형이 없는 것, 형체가 없는 것. 형이 상적인 것을 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저 말을 깊이 음미해 보면은 도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형이 상적인 무형은 내나 도의 자리고 마음의 자리. 마음은 형체가 없지, 육체는 형체가 있지만은 형이 상적인 그 형체가 형성이 되었지만은 즉 말하면 형체가 없는 무형이 바로 도의 자리다. 볼 수도 없죠. 도와 마음 자리는 볼 수가 없지 않아요? 마음이 도고 신적시도라. 유교나 도교나 이 말이 동양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곧 이 도다. 노자의 제일 첫 말에는 도가 돌면 도덕경에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은 너저단 도는 벌써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는 변해진 도다. 정말은 어떤 귀중한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아무리 사진 찍고 아무리 그거 그림을 그려봤자 그 보물 실체 실물은 아니다마. 그와 같이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도면 비상구라.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 떳떳한 도는 아니다. 그래서 형이상을 말한 거예요. 형이상은 도 쓸데없이 이런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시간 많이 버리네. 명과 명이면 이름을 가 이름이라고 하면은 비상명이라. 원래 물건은 이름 이전에 있었죠. 사람도 이름을 출생신고할 때 이름 지어가지고 이름이 나중에 있는 거라. 이름도 인연법이나 똑같아서 본래 없는 거요. 이름도 본래 없는 거지만은 우리 중생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갑돌이 갑돌이 이렇게 이름을 만든 거라. 이름을 가히 이름이라고 하면 떳떳한 이름은 아니다. 도가 되면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 떳떳한 도는 아니고 이름을 가히 이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떳떳한 이름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도는 마음이 곧 이 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저런 말들은 똑같아요. 형이상을 미리 도라 하고 형이상적인 것을 형성이 되었지만 형성된 것이 본래 없는 그 자리가 도의 자리. 선천지 무기시하고 천지보다 먼저 생겼지만 하늘 땅보다 먼저 생겼지만 시작한 없고 후천지 무기종이라 천지보다 뒤에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종말도 없어. 그런 말이 불교 뭐예요? 금강경 거기 거기도 나오죠. 함어서리 같은데도 행이 하를 유지키라. 형성이 되어서 제일 하극으로 이제 형체가 있는 거. 여기는 형이 하는 뭐냐? 무형은 반대가 뭐겠어요? 유형이죠. 형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 육체는 다 형체가 있는 거고 사람은 마음은 형체가 없는 거고 그것을 기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걸 기계 세계라는 그 기계라고 하는 그자가 여기 공자하고 출력 교사전에 나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물을 담아놓은 하늘과 땅이 천지가 다 기여 세계다 세계가 기가 되고 공간색이 전부 다
기계요. 더 나아가서는 허공계까지도 전부 다 개팔식에서 다 함유하고 있어. 종자, 근신, 기계. 이건 개팔식의 소장된 책장 안에 소장된 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뒤에 가고, 사람이 죽어서 떠날 때는 개팔식이 제일 나중에 가고, 또 올 때에는 먼저 와. 장자 남화경의 도책이 같은 도정론도 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섯 가지 도를 말했는데, 저 물건을 훔칠 수 있는가 없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없는가를 알아가지고 물건을 훔치다가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감쪽같이 그 탈로가 안 나야죠. 그게 지혜로운 지가 되고, 또 들어갈 때는 먼저 들어가. 도적질을 할 때 도척의 부하들 모두 도척이나, 그러고 나올 때는 제일 나중에 나와야지. 그래야 의리가 있지. 자기가 죽을까 봐 붙잡힐까 봐 들어갈 때 겁을 내서 제일 나중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먼저 쏙 나와버리면 그 의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척의 도적질 하는데도 도덕이 도와 의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다섯 가지로 나오는데, 그와 같이 이 제팔식은 의리가 분명한 아주 의리 있는 그런 시기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가 얼마나 힘들어 고생하지만은 그래도 먼저 들어가. 전호식보다 제육식보다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는 죽어갈 때는 나중에 가야지. 그 딴 세상으로 갈 때 먼저 그냥 도적놈 도적질 해가지고 먼저 가버리면은 뒷사람을 붙잡혀서 죽든지 말든지 의리가 없는 것 아니오. 그와 같이 아주 의리가 있는 가장 그 정말하면 제팔식이 그래도 제일 점잖하고 제일 나은 임금 나와요. 도적 교수 도척과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된단 말이야. 주인공은 내 말을 들으라 그 자격문에 나오는데, 제팔식이 바로 우리 주인공이란 말이죠. 거기까지는 누루장이고, 이제 무루장은 부동기 전에, 부동기는 제팔식이죠. 제팔 부동기 그 전에 겨우 장을 버리다가 세 가지 장식, 그 전에 아까 말하는 능장, 소장, 알집장. 부동기 전이면 칠지, 육지 모두 오지죠. 그때 겨우 이제 팔식의 삼장식을 버리게 되고, 도를 닦아서 그런 좋지 못한 무명으로 얼룩진 그것을 제거하고 버리게 된단 말. 저기 저 화장실에다 버리고 버리면 뭐 가장 좋다라고 써붙여놨대요. 이런 거 다 삼장 같은 거 버려야 돼요. 무명 호겁을 다 버려야 되고. 금강도후에, 금강도후라는 것은 금강도후심에서 선심과 후심. 언제든지 처음에 선심보다는 후심이 더 나아요. 방편도가 있고 성불하기 직전에 방편도가 있고 해탈도가 있어요. 방편도가 선심이고 해탈도가 후심이에요. 뒤에 막
쉽게 말하면 고등고시를 처음에 파송한 것은 이제 겨우 고등고시 그 입문하는 거고 두 번 2차 고시 합격해야 고등고시가 제대로 된 거죠. 1차 고시는 그거 제대로 된 게 아니오. 2차 고시와 같은 게 부심 해탈도라. 처음에 바꿀 때 선생님한 방편도 처음 1차 시험 합격이나 같고 해탈도는 2차 시험 합격이나 같아서 도를 바꿀 때 십지에서 방편도는 좀 처음 시작한 방편법을 수행할 때니까 아직까지 공부가 미완성이고 해탈도 이제 마지막 후심에서 이제 도를 이루게 되니까 해탈을 얻게 되니까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후심에 해탈도가 금강도는 영엄경에 금강간해가 있죠. 금강간해 요괴간해 처음에는 계를 잘 지키고 발심해서 수행을 할 때는 요괴간해가 있고 영엄경에 간해지가 말을 간자 발음을 간해라고 그래요. 저 밑에 설명이 나와 간해다 간해라고 불교식으로는 간해라고 그래요. 보통은 건조하다가 할 때는 발음을 건이라고도 하지요. 간해지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요게 간해지가 있고 처음에는 삼진치 삼독을 끊어서 끊으려고 이제 계를 잘 지키고서 애욕 탐욕 그런 것들이 말라 빠진 거 간에 말라 빠진 지혜라. 생생한 지혜 같으면 좋은데 생생한 요 생애란 말은 안 쓰죠. 생애란 말은 안 쓰지만 생은 반대가 간이요. 건조 무미한 거 건조한 거 건조한 지혜니까 지혜라도 좀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니라 성불할 때 그 반야보리라야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금강간해가 있는데 금강간해는 간해 그냥 절집에서만 발음을 간해건 건조라고 속대에서는 말 안 돼. 금강간해는 쉽게 말하면 11집 보살 정도요. 십지를 넘어서서 등가,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 합설이 있어. 십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있고, 십지 다음에 등가율을 또 설정해서 별도로 또 보기도 하고. 그래가 십일지 보살이 보살 중에는 최고 보살이다는 하업론에서는 또 십일지를 말하죠. 십일지 보살. 십일지 보살은 어떤 분이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다 십일지보살. 과거에 이미 성불을 하셨는데 현재 보살로 나와 계시지만 보살 중에서는 최고 우두머리 보통은 십지인데 그보다 더 높으니까 십지보살보다 더 높은 게 십일지. 만약에 십이지를 본다면 십이지 보살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십이지는 더 높은 부처님이죠. 여가 아니라 최고 십이지는 바로 십이지라는 말은 안 쓰지만 만약에 등급을 매긴다면은 부처님은 십이지라면 등각보살은 그 십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은지는 십지보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저것도 합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등각보살을 별도로 설정해서 십일지로 보기도 하고 또는 등각보살을 십지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입맛대로 골라서 맛있는 음식 취하면 돼요. 이숙이 궁합이라
김호부가 이숙인데 이숙이 그때는 방에서 텅텅 비어버린다. 이숙식이라고도 하죠. 아파트 하나인가 무슨 비판한가 저 밑에 나오죠. 때나 제8식을 이숙이라고도 하고 이숙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아뇌야식이라 하기도 하고 아리야식이라고도 하고 또 저 그게 이제 성불할 때는 안마라식이요 무구식이라 정말 최고 백정식 최고 백정식이 내나 제8식이 결국에 성불하게 되면 최고 백정식으로 최고 백정식을 신성한 무슨 천왕처럼 그렇게 한 자리 두어 가지고 임금놀이 하다가 그만두면은 상왕이라고 하고 상왕보다 더 높으면은 태상왕이라고 그랬죠. 이성계의 태상왕이라고 했죠. 그와 진짜 높은 자리를 하나 설정해 준 거예요. 제국 백정식은 제국은 그런 제국 백정식은 주로 침제삼장의 번영문의 그것이 대두가 되죠. 제8위는 끝나는데 제국 백정식 아주 결백하고 청정한 그 시기다. 진열한 말로 원성실성 원성실성인데 안마라시 능강경에 안마라라는 말이 나오죠. 안마라시 제국백정 그러니까 그게 무구라 때가 없어 번외가 전부 다 없어져서 무구식이다. 그래서 대원경지를 대원이라고 그냥 한 거예요. 대원경지와 무구식이 동시에 발하여 동시에 발현이 되어서 시방의 미진세계를 두루 다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지보리 709페이지 아니 309페이지에 나오는 그거죠. 309페이지에서 그걸 설명한 게 나와요. 찾아보신 분은 아실 것 309페이지인가 나와요. 309페이지 중간에 그 도표같이 나오죠. 사지보리 삼신에 대해서 화신, 보신, 법신 해서 타수용신 뭐 그 위에 대원경지가 나오고 무구가 나오고 상속 집지 위에서 아타나식 아타나식이 정맥소에서 말한 아타나식이 원래 제8식이기도 하고 그 자리가 여대장성 무구식이라고도 해서 불생불멸 반문문성 그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을 그 아타나식으로 설명을 했지요. 그러니까 어제 말하는 그 부진근 말고 승의근보다 더 높은 고상한 그거 그 시기 바로 그러니까 귀신론에는 진망화합식이라고 나오죠. 생멸문에 진과망 생멸문과 진여문을 제8 아리아식이 합류하고 있어요. 제8 아리아식 속에 본각이란 게 있죠. 본각 본각이 본래 순수한 그리고 생멸문은 불각이죠. 여가 앉아 귀신론에서는 생멸문. 본각은 진여문인 것이. 진여문에서는 이제 그 순수한 청정한 그런 자리. 그래서 요건 진이고 여기는 불각은 망이라 진망
그래서 진과 망이 화합된 진망 화합시지요. 칭자를 이렇게 뒀어요. 진과 망이. 진은 본래 보리바냐 그 열반의 자리, 진여자리고 망은 문명 본의 그 업상 전상 그 3세 6추 거기다 망이죠. 진과 망이 화합된 시기라. 화합시기라고도 해요. 제8시기. 그러니 그건 성종에서 그렇게 보지 요 상종에서는 진망 화합시기라고 잘 말을 공공연히 그렇게 발표는 안 하고 숨은 의미에서 진망 화합식도 인증을 하죠. 은밀분에서는. 그래서 시방어 시방 세계 미진수 세계를 두루 다 비춘단 말이에요. 광명 변조 피로자나 부처님을 피로자나를 번역할 때 광명 변조라 하죠. 광명이 두루 비치는 거. 그래서 성불을 해서 중생계를 다 교화하고 제도하고 중생계를 해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8시 그 무루, 응? 무루장에서 말하는 법문입니다, 지금. 요게 이제, 열두 개송 중에 요게 가장 사국에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국에 열두 가지 개송 중에 부동 이전의 자사장이라가 금광도의 이숙공이라 대원과 무구가 동시 말해 보조 시방 진찰 중이로다 요 사국에가 가장 중요해요. 기억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말, 89구 저자는 현장법사이다. 그건 이제 11페이지에 미륵보살이 우주만법을 집약해서 유가사기론 책이 있죠. 저희 가면 유가사가 있어요. 경북 현풍에 가면 달성군. 그리고 요 동화사도 유가 유식종 내나 여기도 법상종 도량이요. 하음종 도량은 이제 해인사, 하음사, 저 부석사, 또 저 분황사 저쪽에 범어사 모두. 그리고 법상종 도량은 고은 송리산, 법주사, 또 금산사, 여기 동화사, 또 비설산 저 가면은 유가사. 유가 그 사지론, 유가사라고 할 때는 유가법을 수행하는 스님이고 사치는 그분들이 수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법을 유가사지라고 하죠. 범어요. 유가사지. 나는 유가사 절에서 한 1년 이상을 살았어. 거기가 뭐지? 인연이 있으나 도성하네. 도성하네. 우리 관사스님이 맡아놓고 절이 비었으니까 나보고 가서 그때 개 받고 3일에 받고 얼마 안 됐는데 거 가서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만히 반명 해봐고. 아침 저녁으로 늘 원만히 반명 법당에 가서 도성하면서 그 원만히 반명 해라고 하시더라고. 유가사지론. 유가사하면 유가법을 수행하는 스님이고 지는 거기에 대한 법을 말하는 거예요. 백권이 장장 굉장히 많지요. 백권이니까 미륵보살. 미륵보살을 특수한 작품이에요. 유가사지론이. 그래서 원만히 판매음을 이제 한 100일 동안 했어. 그때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 지금보다 훨씬 선명하고 기억을 잘해. 두 살 먹은 거, 세 살 먹은 기억까지 다 나요. 그리고 누가 올 것을 예지해. 그때 해암 스님이 지금 이제 세상 떠나셨죠. 종전까지 진행한 해인사 원당암 해암 스님이나 일타 스님의 형님 월현 스님이 그때 오실 것을 믿어서 알고 밥을 두 그릇 더 해놓으면은 두 스님이 오시고 세 그릇 해놓으면 세 스님이 오고 한 그릇 해놓으면 한 스님이 오고 아무도 안 올 때는 밥을 우리 먹는 것만 하지 다른 사람 것은 안 해버리죠. 그렇게 애지대기 발달되더라고. 그래서 원만히 받네, 원만히. 그래서 지금도 아미타불 하는데 눈 갖고 무의식 중에 들어가면 원만히 받으면 지금도 쏟아져 나와. 그거 그때 훈습력이 참 굉장히 오래오래 가더만. 지금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혼자 할 때는 아미타불이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나무 아미타불인데 그렇게 하는데 어찌다가 원만히 받으면 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내가 온만히 반매이면 문고리처럼 늘 머릿속에 온만히 반매하고 둥근 원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하니까 그것이 좀 일념이 됐던가 봐. 그래 온만히 반 이걸 떠나버려야지 뭐 온만히 반매하면 머릿속에 늘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생각이지. 그때는 경도 잘 모르고 능엄경을 나 혼자 보는데 능엄경이 어려워서 모를 때가 많아. 귀신론도 거기서 봤는데 어려운 데가 있어서 이해를 못한 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강의해가지고 그 책부터 제일 먼저 낸 거예요. 능엄경 귀신론을. 그게 불교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론 같아서 그래가지고 다 놓아버려야겠다고. 몸도 놓아버리고 외계의 모든 세계도 놓아버리고 나라고 하는 것도 다 놓아버려야겠다고 해서 돈사라 단박에 모두를 다 도사 모두를 놓는 거예요. 전생에도 공부 좀 했던가 봐요. 모두를 다 한번 놓고 한번 관조를 해봐야 되겠다. 놓아보니까 나도 없고 또 외계에도 의식을 안 해. 지금 말하면 내가 어느 지역에 있고 지금 시간이 몇 월 며칠인지 그것도 그런 인식 그러한 분별이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조지한 온 계곡을 알았어요. 반야심경에 오원이 다 통했다고. 그 전에 조지한 온 계곡을 올라가서 스님들한테 물어도 확답을 못하고 해인사 키랑대의 노장님이 금강경을 편생을 수지독송해요. 그 스님한테 오원계곡 소리가 어떤 거냐고 물으면 답을 못하고 백용성 스님께서 번역하신 금강경을 보아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온만이 반매하고 놓아버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쌓여있어요. 그때 찰나 동안에 오원이 다 공했어요. 주관의 세계, 객관의 속에. 그래서 오원은 색법하고 수상행식은 물질계가 색법이고 수상행식은 정신계하며 그게 다 공한 것을 그때 비로소 알고 그 다음에 4.19 직후에 은혜사 정화를 하려고 그때 이제 강원을 신설해서 대체성들을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이제 강원을 했을 때 그때 금강경 3가의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때 그 힘 가지고 했어. 지금 말하면 금강경 공돌이도 그때 온만히 반매우 100일 하다가 놓아버리고 모두를 다 도만인 도사가 된 다음에 모두를 다 놓아버린 그 경지에서는 모두 다 공적이더라고. 비고 고요한. 비고 고요한 거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유물을 초월한. 그래서 내는 나는 자 이런 것을 말하죠. 일월론 또는
이월론. 지금 철학이나 과학에서 모두 다월론 붙어서 이월론, 일월론을 말하죠. 다월론이라는 것은 우주만과 다 여러 가지 오행이나 팔괘나 지수화풍 사대나 칠대나 그 다원이죠.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할 때 다월론이고, 음과 양 주역에서 음양이나 직말하면 선악이나 그렇게 말할 때는 상대성 원리가 이월론이지 전부가. 그리고 상대성에서 더 들어가면 절대성 아니요? 절대. 절대성은 일월론이라. 직말은 음양 이전에 일태극. 하나의 태극에서 음과 양으로 벌어지죠. 직말은 사람은 몸은 일원이라면 두 팔은 이원이죠. 그런데 손가락 발가락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다원이고. 사람도 그 원리를 이 몸에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나는 이걸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은 다월론도 있고 이월론도 있고 일월론을 제일 많이 일승법.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인연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또 그거 떠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초월론. 초월론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안 쓰는데 내가 만들어서 내 나름대로 이제 그 모두를 다 놓고 보니까 초월론을 내 스스로 그런 말들은 없지만은 말을 만들어도 어폐가 안 되는 어폐가 없는 그런 논리에서 초월론이란 말을 내가 감히 나는 만들어서 써요. 만들면 되지. 공자도 만들었고 요자도 만들었고 뭐 만드는데. 미륵보살이 우주만법을 지배해서 육아사지론 100권을 만드셨는데 천친보살이 나와 세친이라고도 해요. 파수반도. 그것을 축소하여 백범명문론을 썼고 또한 백범명문론 외에도 유식삼십송을 썼다. 그래서 우주만법을 660법으로 이제 육아사지론에서 660법을 말한 게 나오죠. 집약한 육아사지론 100권을 축소한 것이 바로 백법 명문론이에요. 세친보살. 세친보살 대단한 분이요. 머리가 보통 법사 보통 보살보다는 명석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원래 가다의 연의자가 소승 그 발지론을 20권을 썼거든. 가다의 연의자라는 그 스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500 나한들이 가다의 연의자의 발지론 20권을 낱낱이 해석한 거야. 그것이 500나한이 해석한 그걸 전부 다 종합한 그 책이 대비바사론 200권이라 이제 20권이 둔갑해서 설명문이 많이 나오니까 200권이나 되죠. 200권을 천친보살은 3년 동안 거기 가서 가신미라 국에 오입존자에게 공부를 했거든. 해가지고 600송 30권 구사론을 만들어냈어.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머리가 비상한 게 좋다는 세친보살의 그것을 감탄한 바가 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데 거기서 잡 아비담 심론이라고 하는 법구 스님인가 누구 어떤 스님이 그걸 써셨는데 거기 이것이 아주 핵심 요점을 엮어놓은 건데 그걸 이제 세친보살이 천친보살을 쏙 빼가지고 자기 학설 그 누가 뭐야 아까 말한 구사론
구사로 30권이거든. 송은 600송이고 그걸 딱 만들었어. 얼마나 비싸니? 뭐 자기가 전부 다 새로 개발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남이 해놓은 거 조금씩 제일 요점을 따가지고 축소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절취해서 하면 굉장히 아주 사반공백이. 공력은 반만 해도 공은 갑절이나 더 높아져. 사반공배란 말이 유교에 나오죠. 일은 반쯤, 노력은 반쯤 해도 그 결과 성공은 갑절로 높아지는. 아주 세친보살이 대단하신 분이요. 그런데 89구는 전문이 48구이고 글자 수요는 360자. 그런 걸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 팔식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법규자, 법구자를 써서 규구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그거 별것도 아니고. 그런데 감산대사가 팔식규구에 대해서 해석하신 것이 통선이고 지국대사가 해석하신 것은 직해인데, 이 목차의 제목에 통설 직해는 두 스님, 두 법사님의 감산대사와 지국대사의 것을 지은 것이다. 팔식에 대한 건 그렇게 한 거고, 통설로 들어가지. 네. 시간이 다 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아쉽게구만. 오후에는 통설 할까이구만. 예. 예.